지금 우리가 지금 전 시간부터 계속 공부하는 게 뭐예요? 흰말탄자예요. 흰말탄자. 예. 그 이 흰말탄자가 언제 나와요? 이 일곱 개의 인을 예수님이 띠시죠. 근데 예수님이 띠세요? 안 그러면 어린 양이 띠세요? 어린 양이 띠세요. 그러면 왜 어린 양일까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도 어린 양이신데 이것은 뭐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100% 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예수님께서 이 인성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또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 뭘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7000년 인간 역사의 주인이 그럼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인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창세전에 다 미리미리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지금 누구의 창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누구의 창중이에요? 어린 양 예수.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100% 인간이 되신 예수.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부처 그리스도. 또 뭐예요? 마호멧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이 예수가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는 자들이 이제 재림 전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난무할 것이고 또 진짜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이 또 있을 것을. 그러려면 가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이런 것을 디자인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에서 뭐냐면 처음에 일곱 가지의 인을 띠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곱 가지 인.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일곱 가지의 트럼펫, 나팔을 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일곱 가지의 잔이, 볼, 볼이라고, B-O-W-L-S, 볼스, 일곱 가지의 잔들의 잔들. 다시 내가 반복해요. 일곱 가지의 뭐예요? 인들. 그 다음에 일곱 가지의 나팔들, 트럼펫. 인을 뭐라고 그래요? 세일즈 그래요, 세일즈. 그 다음에 일곱 가지 뭐예요? 잔들, 볼즈. 예, 이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제가 도표로 그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BC 4는 뭐예요? 예수님의 first coming이에요.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first coming. First coming부터 오늘날이 2020년이죠.
현재, present. 우리가 정확하게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air에다가 ly를 붙여 airy appearance 이거를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 airy appearance 이게 있을 때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들림 받는다 그러죠 그것은 뭐라고 그래? rapture라고 그러죠 이 랩처가 일어나는데 이 랩처가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 사인들이 뭐냐면 일곱 가지의 인들이 seven seals. 예? 근데 이 seven seals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seven seals가 일곱 가지 인이 요 appearance가 있는 요 직전에 일어나는 사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고신학에서는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뭐죠? seven seals의 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억나세요? 요 인들인데 이것이 산고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산고기간이죠 이 기간이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Church period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 여기 이제 seven year tribulation 그러거든요 7년 환란이에요. 그리고는 여기가 뭐냐면 웨딩 페스트라고 그래요. 혼인 잔치라고 그래요. 웨딩 페스트.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세컨 카밍에. 세컨 카밍에.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밀레니엄.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 그리고는 자지먼트 심판의. 그리고는 이제 여기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New Heavens and Earth. New Heavens and Earth 또는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지고 이거 우리 다 알지만 다시 적어보세요. 요 첫 번째 일곱 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전에 나타나는 사인들이 사인들인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사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직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전반에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산고 이론에 의하면 뭐였죠? 직전에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 인들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다시 말하면 이제 들림받는 이 전에는 아주 심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나타나시는 그 전에는 심하게 일어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곱 지금 실제로는 이 재앙들이 여섯 개 재앙들이에요 실제로는 일곱 번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일곱이라고 이야기하죠 6장에 지금 계시록 6장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그 흰말탄자의 그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무슨 이즘? 에비언 이즘부터 해서 쭉 나오면서 점점 가면서도 강도가 더 강해졌죠.
오늘날 와서 흰말 탄 자가 누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와서는. 자, 그런데요. 요 일곱 인들을 이렇게 보실 때, 일곱 인들 보면 그 안에 계시록 6장을 쫙 들여다보면요. 계시록 6장을 보면 세 가지의 상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Revelation chapter 6이에요. Revelation chapter 6이에요. 계시록 6장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고들이냐면요. 첫 번째는 복음적 상고예요. 다시 말하면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가스펠 상고예요. 가스펠 버스팽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Religious pluralism. 이것이 쭉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White horse예요. White horse를 탄 자예요. 이 gospel verse pain이 나왔어요. 이 6장에 보면. 그러면서 6장을 보면 두 번째 인이 뭐예요? 무슨 말 탄 거예요? 빨간 말을 탄 자. 기억나시죠? 세 번째 인은 또 뭘까요? 검은 말을 탄 자예요. 네 번째 인은 뭐예요? 청황색이에요. 청황색. 청황색의 일부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뭐예요? 자연재해들이. 자연재해들이라는. 이거 우리 다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가 크게 나는. 처음엔 가스펠 버스팽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휴먼, 인간이 휴먼 버스팽이에요. 인간이 상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보면 빨간 말 탄 자, 그게 뭐예요?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게 다 human verse pain. 그 다음에 기근, 까만 말, 그 다음에 지금 전염병,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순교자, 이거 다 human verse pain이에요. 전부 다가. 여기가 적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볼스팽이 있냐면 네이처예요. 네이처. 자연이. 자연 볼스팽이. 이게 지금 여섯 번째 뭐예요?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곱 개의 이 6장에는 여섯 개 있어요. 이 여섯 개. 네. 이 인 재앙은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 공중재림, 이때까지의 일어나는 재앙들이 그것이 발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human verse pain은 이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만 있지만 우리 바울이 말했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부모 거역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불법이 심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왜냐?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예수 안에서의 의인들이에요.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통한 의인들은 이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하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똥차게 지금 어디에 살아요? 우리가 지금 이 동네 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산고는 엄청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하겠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는 지금 일곱 가지의 이
이 시리즈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가지의 트럼펫이 있다고 그래요. 트럼펫. 일곱 가지의 트럼펫. 한국말은 나팔이죠. 일곱 가지의 나팔을 쭉 보면은 이 일곱 가지의 그 지금 여기 인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이 언제라고 보냐면 예수님의 이 공중 들림을 크리스찬들 중에 다가 들림받지 않죠. 예수님의 공중에 여기에 우리 올라간 후에 이제 이 7년 환란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에 3년 반, 이걸 전 3년 반이라고 그러죠. 3년 반 또는 그 다음에 뒤를 뭐라 불러요? 후 3년 반.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요 일곱 나팔 기간이 언제냐면 요 전 3년 반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아주 좁은 의미로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날짜로 들으면 1260일이라고 그래요. 또는 42개월, 42개월. 이 기간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나팔도 이 전 3년 반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똑같아. 이 초림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시대 전 3년 반을 크게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전 프리 3.5라고 그러는데 프리 또는 이거 포스트라고 그러고요. 프리 전 3년 반을 이 교회 시대 전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세븐 트럼펫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지. 세븐 트럼펫 시대인데 이거 똑같지요. 세븐 씰 시대보다 요것이 더 애딩이 된 거예요. 세븐 씰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공중 재림 전에 징조들이 사인들이 요것은 예? 이미 공중 재림한 후에 또 엄청난 아픔들이 있어요. 이 아픔들이 이 아픔을 어디에다 기록했냐면 지금 세븐 트럼펫이다 기록했어요. 세븐 트럼펫. 이 세븐 트럼펫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Revelation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요 세븐 트럼펫이요. 그리고는 지금 시간에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지만 12장부터 12, 13, 14장까지는 요 석장에 오늘 우리가 13장을 공부하거든요. 요 12, 13, 14장은 요것은 때가 되면 공부하겠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놨냐면요. 창세전부터 요 트럼펫 끝나는 요때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다시 축소해서 설명한 것이 12장, 13장, 14장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가 되면 해요. 그러면서 13장, 14장을 보면은 이 동네 이야기예요. 이 동네 이야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두 짐승 이야기 알죠? 이 두 짐승 이야기가 요 동네 이야기예요. 요 동네. 그래서 이제 요 14장까지 끝나면 15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 번째 볼, 이거 세븐 볼즈. 요까지 여기 이제 여기 세븐 대접이라고 그랬죠. 예. 요 세븐 볼즈.
요거는 15장 16, 17, 18에 Revelation.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만 그냥 알고만 게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화이트 홀스가요. 요 화이트 홀스가 여기 종교 다원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 잘 들으세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일곱 가지의 그 씰들 여기 나오잖아요. 특히 여섯 개의 씰들 보면은 그 여섯 개의 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씰이 뭐예요? 화이트 홀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화이트 홀스가 종교 다원주의만이 아니고 요 가스펠 버스 100만이 아니고 이놈이 화이트 홀스가 나머지 모든 페인들 휴먼 네이처 이 것들을 지배하는 제일 높은 시리 높은 시리 제일 최고로 높은 시리 화이트 홀스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홀스가 이 종교적인 화이트 홀스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홀스가 누구라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뭐냐면 요 기간 때 13장 요 기간 때.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13장에 뭐냐면 요한이 뭘 봤냐면 두 짐승들을 본 거예요. Two beasts. 이 13장 전체가 그래요.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전체에 첫 번째 first beast가 있어요. 여기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first beast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생긴 게 뭡니까요? Seven head, 일곱 개의 머리가 있고 and 10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게 자세히 설명 안 해요. 그냥 이렇게 7개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혼을 뿔을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이제 이 버스트 비스트가 뭐냐면요. 이것을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대표가 일루미나티. 대표가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에서는 이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이 프리메이슨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때가 되면 하부 조직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어떻게 부르냐면 이놈들을 다 이게 엔타이크라이스트들이거든요. 적 그리스도들이거든요. 그래서 it's a political 또는 economical and social and cultural 문화적인 엔타이크라이스트. 첫 번째 비스트가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antichrist.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econd beast가 나와요. 이 second beast는 여기 13장 11절에부터 끝까지 나오는데요. 이 second beast는 뭐냐면 요놈은 원 머리가 하나예요. 원 헤드. 그런데 two
볼을 두 개 가지고 two horns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하나인데 볼은 두 개, two horns. 그리고는 요놈이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램이라고 그래요. 램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무슨 말은 누군처럼 말을 하냐면 말은 용 드래곤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Speaking은 talking은 여기 이제 속이는 거예요. 생긴 것은 예수님처럼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좀 심한 말에 주둥아리에서 말 나오는 것은 드래곤처럼 말하는 거예요. 드래곤처럼. 그러니까 드래곤은 뭐예요? 드래곤은 계시록에서는 항상 그래요. 계시록 20장 2절에 들어보면 드래곤이 세이탄이, 사탄이 또는 스네이크. 이런 짓을 하는 놈으로 딱 요한이 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비스트가, 이 동물이 누군가? 할 때 이제 내가 웹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아메리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웃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웹에서 지금 이 정도는 안 된 가르치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예. 그러다 보면 그 혼돈의 영속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이거는 무슨 안티크리스트예요? 이 램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말은 드래곤처럼 하고. 그래서 여기 religious antichrist예요. 그러면 이놈은 누굴까요? 머리가 하나에. 이게 이제 베티칸의 포비예요. 교황의 베티칸의 포비. 머리가 하나예요. One head예요. 그런데 이 밑에 뿔이 두 개 있어요. 한 뿔이 누굴까요? 이 밑에서 있는 아주 강한 그룹이에요. 제수윗이에요. 예수회라 그래. 제수윗 그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제수윗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수윗의 영향을 좀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진보 그룹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 제수윗 그룹들이에요. 이 영향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뿔 하나가 누구겠어요? 이건 로마 가톨릭과 나오는 그룹이고 이게 뭐냐면 WCC예요. 이건 개신교 그룹들. 이 개신교라고 그러면 우리가 꼭 우리가 아는 우리 주변 개신교만이 아니에요. 앙그리칸들. 또 뭐예요? 오토닥스 그룹들. 이게 다 WCC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교회들. 로마 가톨릭만 빼놓은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WCC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요 화이트 홀스가 이렇게 있다가 요 화이트 홀스가 더 발전해 가지고 뭐로 나타나냐면 요 투 비스트 요 투 비스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의어. 제가 말한 흰 말이 꼭 종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이제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이게 좀 총체적인 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흰 말이 이제는 두 짐승. 그러면 두 짐승이 누구냐? 여기에 딱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두 짐승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 두 짐승이, 지금 이 두 짐승이 추구하는 공동 목표가 뭘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적으셔야 돼요.
이 두 짐승의 공동 목표가 뭘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의 랭귀지가 뭐예요? New World Order예요. 한국말로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를.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변혁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는 단일 정권을 만들어야 돼요. 단일 경제를 만들어야 돼요. 또 단일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신세계 질서를 하려면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저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세상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더러우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 두 그룹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소위 사상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통으로 지향하는 사상이 뭐냐면 첫 번째, 후천년주의 종말론을 창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지금 다 기독교인들, 여기 있는 분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포함해갖고. 자, 이때까지는 무슨 주의였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 따로 웹에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그 종말론에 다 나오니까.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 요 세 종말론 사상은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복음주의 사람들이 믿는 종말론 사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산고들이 아주 심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분들은 마지막 추수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좀 달라도 우리는 다 서로 수용해줘야 되는, 이걸 가지고서 뭐 서로가 2단이다 3단이다 이건 말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이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교단을 다양하게 하듯이. 근데 요 세 학설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종말론 사상을 만든 것이 후천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지향하는 사상이 뭐냐면 종말론 사상을 후천년주의로 만들자. 이것이 지향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후천년주의를 논리화해서 신학화해가지고 만든 게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두 짐승이. 그리고는 거기다 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또 좀 교황이 중심으로 해서 이 제수윗 WCC가 다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로.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설교를 해야 못 알아들어요. 10년 전만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때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 이것을 가르치려고 오래전부터 스케줄을 짜고 하는데 그 스케줄과 코로나와 딱 맞았어. 더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확실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제목을 바꿔요. 이 후천년주의라는 말이 뭔가 이거예요.
이게 후천년주의를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이걸 후천년주의라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뭐라 불러요?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언. 이 프리밀레니언, 이거 똑같아요. 프리밀레니언.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는 아 밀레니언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이거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래요. 그냥 여기는 밀레니얼 말을 안 써요. 다시 말해요.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얼리즘, 아 밀레니얼리즘,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래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노트에다 적으세요. 이 후천년주의 사상은 무언가? 제가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요, 꼭 거기다 순서대로 적으세요. 후천년주의 사상은 지금 누가 지금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이 그룹들이, 여기 지금 첫 번째 이 동물 짐승들도 다 기독교인들,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이 기독교인들이, 세컨드. 이분들이 기존 종말론 사상을 파기하고 지금 후천년주의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기억나시죠? 우리 다 공부했죠? 네. 그러면서 이것을 발전시키고 하다가 오늘날 와서는 아주 굉장히 발전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한 7, 80%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자, 그러면 이것이 뭔가? 첫째, 저 세상은 없다. 첫째예요. 둘째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세 번째,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네 번째, 이 세상이 그런데 더럽다. 이 세상이 더럽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거다. 인간의 책임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거다. 이것을 그분들의 단어가 뭐예요? 신세계 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세계 질서라는 말이 뭐냐?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거다. 여섯 번째로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다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론이에요. 지난 시간 공부해서 일곱 번째, 마지막에.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이 낙원인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학설을 줬어요. 세 가지 기억나시죠? 더 적으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윤회설 귀환이. 두 번째는 무슨 귀환이? 귀신적 귀환이. 죽어서 조상 귀신처럼 우리가 다시 귀신이 돼가지고 귀환한다, 이 세상에. 세 번째는 뭐예요? 수면적 귀환이. 우리가 죽으면은 잠잔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 세상에 낙원이 되면은 깨어나서 다시 이 세상에 산다. 이게 수면적 귀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이것 중에 하나 이야기해요, 다.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오늘날이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후천년주의 기본 사상이다.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기본 사상이 뭔가? 우리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첫 번째,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 종교는 다 같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그리스도란 뜻을 가로열고 말해서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런 소리,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말로 뭐예요? 메시에. 네 번째는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말하면 많은 사람들 그 예수가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다 해요. 근데 그 깔려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뭐 할 때도 보세요. 저 뭐 무슨 광화문 집회할 때도 보면 불교 분들, 타종교 분들이 나와서 몇 마디 하고 뭐 여러분들 뭐 남의 탑을 하면 할렐루야 하면 다 그래요. 못 앉아서. 왜 그래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걸 매스컴을 타고 막 하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좋아요. 타종교인들 보면 참 좋아요. 왜? 참 기독교인들 우리와 같이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지금 악령의 역사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다섯 번째, 자신의 종교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자신의 종교의 창시자의 그리스도에 가요. 의해서 구원받는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개종시키면 안 된다. 타종교로 개종시키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교사들이나 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목사들은 뭐 해야 되냐? 사회복음 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해라. 개종시키지 말고. 이런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좀 바꿨어요. 성서에서는요, 특히 계시록에서 이 두 짐승이, 이 두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흰말 탄 자 같다고 내 이야기하죠, 지금요. 이 흰말 탄 자가 두 짐승으로 다시 이제 둔갑이 돼가지고 이 두 짐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이때 이 전 3년 반까지 이때까지 이 두 짐승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기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도 실제로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초림 때부터 시작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이 두 짐승이 조금씩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흰말이 발전하는 식으로 같이 발전해 나가다가 이제 요 전 3년 반이 딱 끝나요. 딱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후 3년 반. 요 후 3년 반은 계시록에서 실제로 15장, 실제로는 15장은 서론이지만 하여튼 15장에서부터 이 18장까지가 요 후 3년 반 이야기. 요 후 3년 반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자적 후 3년 반으로 보면 돼. 이 후 3년 반만은 정확하게 후 3년 반이. 제가 볼 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요 후 3년 반은 무슨 스토리냐면요. 무슨 잔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개의 잔들 기억나시죠? Bowls, seven bowls. 이때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두 짐승이 이 쫄딱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쫄딱 망하고는 그 18장까지거든요. 그리고 19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 나오고. 그래서 이 쫄딱 망하는 이야기를 조금 좀 제가 좀 해드려야 돼요. 미리 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악하게 놀아도 이 양반들이 악하게 노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놈들을 디자인했어요, 여기? 이놈들을? 이 교회 시대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요.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이놈들을 통해서. 이놈들은 무슨 교사들이에요? 나쁜 교사들이에요. 이놈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커리큘럼에 의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쁜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이제 자기네 일이 끝날 때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천년왕국 바로 전까지면 이 학교에 몇 학년에 4년제 대학이 끝난 때, 초급 대학이 언제예요? 예수님 여기부터 천년까지예요. 여기 초급 대학이죠. 초급 대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주니어 칼리지라고 그래요. 주니어 칼리지. 이때부터 이제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쭉 해서요. 여기까지. 요 밀레니엄 요 때는 요게 그레듀에이트 스쿨이 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거든요. 4년제 대학이. 지금 우리는 4년제 대학이 거의 끝나가는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년제 대학이. 학교가 거의 끝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점점 더 악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해지게. 악해질 때마다 우리는 뭐라 생각해? 아, 대학교 졸업이 곧 오겠구나.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신기한 게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 두 짐승 중에서, 이 두 짐승 중에서, 계시록 지금 여기 15장에서 18, 특히 17장, 18장을 보면요, 누가 지금 두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이 더 강한가 나와요. 신기하게 다 성서 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일반 사람들 보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배우시면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요. 누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Illuminati, Freemason, Roman Catholics, WCC, Religious Antichrist하고 social and political and economical antichrist. 어떤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성서에 보면 이 religious antichrist가 훨씬 더 강한 게 나와요. Revelation chapter 17 and 18에 보면, 특히 17에 보면. 그래서요, 이 religious 저 antichrist가 이 political antichrist를 항상 지시해요.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일루미나리 그룹들도 다 누구의 장악 속에 있는 거예요? 바티칸, 로만, 바티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장악 속에, 영향권 속에. 왜냐하면 이 종교 그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이 양반들도 선데이 되면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 아무리 높아도, 이 중에 아무리 못되게 놀아도,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장례식 하잖아. 장례식 할 때 누가 장례를 집전해요? 이 그룹들이 장례를 집전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요? 이 종교 그룹이 더 높은 거예요. 결혼식을 해도 누가 와서 집전해요? 예? 이 그룹들이 한다고. 이 중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이 중에 자녀들이 백일 잔치를 해도 어느 그룹이 와서 백일 잔치 기도해줘요? 물 세례받고 무슨 세례받을 때도, 영화 세례받을 때도 다 이 그룹들이, 이 그룹의 아이들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요, 이 첫 번째 그룹에 관한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이름들이 나와요. 나름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짐승의 호칭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션. 그 밑에 지금 나중에 보면 이제 세븐 헤즈 앤 세븐 혼 있죠. 이게 뭔가 이 그룹들이 또 상당한 그룹들인데 이 그룹들이 다 이름들이 있어요. 첫째,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자예요. 성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17장 3절 또 17장 7절에. 두 번째, 요 2번, 요거를 이제 음녀라고 그러거든요. 요놈들을 나중에 내가 설명했지만 음녀, 헤롯이라고 그래요. prostitute. 그러니까 창녀들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놈들 얘기, 음녀와 함께 행음을 즐기는 자 그랬어요. 음녀,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행음을 즐기는 자 그랬어요. 요 1번을 부르기를 fornication, forn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18장 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땅에 비즈니스맨들을 그랬어요. 상인들을 그랬어요. 18장 11절.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이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배 타고 다니는 배 타는 선원들, 또 선장들, 배 주인들, 오션 비즈니스, 이 사람들을 18장 17절에. 다섯 번째로요, 오션 트레이더스 비즈니스맨, 다시 말하면 배 항해하면서 돈벌이 하는 무역상들이 18장 17절에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요, 악기를 다루고 뭐 하고 하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연예인들, 뭐 음악하는 사람들을 지금 뭐 많잖아요. 이 다 이 그룹들이, 이게 지금 무슨 all kinds of music industry 있잖아요. 예? 이 전부 다가 여기 다 성서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이 18장 22절에 그랬어요. 일곱 번째로는 이 귀금속 사고 팔고 가는 공예품을 사고 팔고 가는 자들, 18장 22절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하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을 그랬어요. 18장 24절. 요 그룹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요 그룹들이 나중에 혼쭐이 난다는 이야기가 18장, 17장,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그룹들 성서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큰 성 바벨론, Babylon the Great 그랬어요. 17장 5절에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게 바티칸이 큰 바벨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큰 창녀라고 그랬어요. Great Herod, Prostitute. 17장 1절에 이 창녀라는 건 왜 창녀라고 그래요? 진짜 신랑이 예수님인데 딴짓하는 놈들이요. 세 번째, 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17장 5절에.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영국의 여왕처럼 퀸의 퀸, 여왕, 여자 왕이에요. 18장 7절에. 다섯 번째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 The drunken with the wine of fornication.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 17장 2절에. 여섯 번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
18장 3절에 The wine of wrath, 그래서 wrath란 말은 진노란 뜻. 네. 일곱 번째로 온갖 더러운 영의 속을 그랬어요. 18장 2절에 The dwelling place of unclean spirit. Unclean spirit이란 말은 뭐냐면 귀신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귀신, demons. 그러니까 귀신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하고 지금 당 얘기하는 이 그룹들 그게 누구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 birds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새집이라는 거예요. 새집. 18장 2절에. 자, 그런데요. 이제 내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제 계시록 18장을 보시면요. 크게 18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요. 18장이. 처음 부분이 뭐냐면요.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요한이 딱 환상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웨딩 피스트가 있기 직전에, 지금 요 몸은, 요 때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요 놈들이, 이 종교 그룹들이 폐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18장 2절에서 8절에. 종교 그룹들이 폐망하는 모습을 요한이 쫙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18장 9절에서부터 24절에는 요 그룹들이, 정치 그룹들, 첫 번째 이 비스트들이, 요 짐승들이 요 놈이 폐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막 애도하는 장면이에요. 애도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세요. 요 놈들이, 이 놈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걸 보고는 막 슬퍼하는 이야기가 18장 아주 거의 3분의 1을 표현해요. 그러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렇게 거룩한 저 주홍빛을 입고 옷을 탐장하고 로만 가톨릭의 그 얻은 거창한 종교성을 가지고 부자였고, 다 나와요. 내가 믿었던 데 저렇게 강건하고 부자였던 저 기독교 그룹들이 저렇게 형편없이 망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막 슬퍼하는 장면이에요. 이 양반들이 보고는. 예. 슬퍼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존경했고 믿었던 저 종교 그룹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아직 지금 이 두 그룹이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모 던진 때가 아니에요. 거긴 이제 19장이, 이제 18장이 그런 장면이에요. 됐어요? 18장이 무슨 장면이 처음에? 누가 먼저 망해요? 이 종교 그룹들이 먼저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망한 걸 보고는 요 장사꾼들이, 여기 보면 아까 말했죠? 모든 비즈니스맨들, 정치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예? 음악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지금 그런 놈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이놈들이 지금 저기 망하는 걸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저 그룹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장면을 19장에 가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19장에. 여기 18장 아니에요? 혼인잔치 장면을 딱 보여주고 장치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금 세컨 커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9장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딱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천사 한 분이, 제가 볼 땐 미가엘 같아요. 천사 한 분과 그 천사의 적은 천사들이 따라서 내려오면서 요놈들과 저놈은 벌써 힘이 빠졌고, 저놈은, 이놈은 힘이 빠졌고, 이놈들이 지금도 짝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19장 19절에 보면은
이놈들이 무슨 짓 하냐면 이놈들이 자기네가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 지금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미가엘 천사 그룹과 싸움하려고 딱 진을 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싸움하려고 덤벼드는 장면이 나온다.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진을 치고 있는 게 19장 19절이에요.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 그룹들이 가서 이놈도 잡아다가 이 그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힘이 딱 빠진 저 이 두 번째 놈도 잡아다가 두 그룹을 잡아다가 그 길로 무적에게 보내는 게 아니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불못으로 집어던져버려요. 불못은 어디예요? 영원히 영원한 저 불못이에요. 그게 19장 20절이에요. 불못으로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불못으로 던지고는 20장 들어오는 거예요. 20장. 20장이 이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20장이. 20장 이야기. 2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스탑할 수가 없어. 이 미가엘이 딱 이 열쇠를 받아요. 무적행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이놈들이 다 그 사탄의 똘마니들 아니에요? 이놈들 둘 다 그렇죠? 이놈들의 제일 왕이 지금 사탄인 거예요. 이놈들의 왕이 사탄이에요. 그렇죠? 미가엘이 사탄을 딱 잡아다가 지옥에다 집어던져요. 지옥은 불못이 아니에요. 지옥은 음부의 아비스, 무적행에 우리 다 공부했죠? 잠시 머무는 곳이.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은 낙원 가지만 비기독교인들 죽으면 어딜 가요? 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무적행. 또는 지옥, 또는 감옥, 또는 음부. 이렇게 다 불러요. 지옥을 헬 그러죠. 음부를 뭐라 불러요? 아비스라고 그래요. 아비스. 헬, 음부는 아비스라고 그래요. 음부. 또는 무적행이란 말 쓰죠. 무적행은 뭐라고 그래요? 더 바탐이 없는 바탐레스 핏이라고 그래요. 바탐레스 핏. 이 무적행 그래요. 또 뭐가 있어요? 감옥을 프리즌 그래요. 감옥에 프리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곳은 비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받아요. 그래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내가 말하고는 오늘 끝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미가엘 천사가 이 아비스, 이 무적행의 키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집어넣어요? 사탄을 집어넣어요. 제일 높은 놈을. 그래가지고 가다 버려요. 그게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는 20장 7절에 천년 동안 가다 버렸다가 이 천년이 끝날 때 되면은 다시 릴리스 시켜버려요. 뽑아내요. 나오라게.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탄의 똘마니들은 있지만 제일 높은 놈은 천년 동안 갇혀버린 거예요. 어디에 갇혔어요? 저 아비스에, 지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은 그 전에 어디를 들어갔어요? 이미 불못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 전장의 19장 몇 절이에요? 20절이에요.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사탄을 다시 뽑아내요. 사탄을 뽑아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 7절이 사탄을 뽑아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곡과 곡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메이곡 그래요. 여기 이제 러시아를 얘기해요. 메이곡 앤 마곡 앤 곡을 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20장 8절에서 9절이 이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에는 세계 4차 전쟁 같아. 여기 이제 World War IV 같아. 4차 전쟁. 마지막 추수 전쟁이 여기 이때 일어나요. 거기에 이렇게 계시록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이 전쟁이 끝나면 여기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요? 이 사탄 있죠? 여기 10절이에요. 10절인데 20장 10절에 마곡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탄을 불못에 집어던져요. 사탄을. 그 사탄이 이때 불못. 근데 그 불못에 지금 누가 먼저 가 있어요? 이놈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사탄을 실컷 주님께서 다 쓰시고 이놈들은 언제 들어갔어요? 천년만국 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놈들은. 이놈들은.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잠깐 사탄을 지옥에다 보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서 다시 뽑아다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이때 마지막 추수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때 같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이거 같아. 요 4차 전쟁. 오케이? 요거 끝난 다음에 그럼 사탄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리고는 이제는 심판이 있는데 여기 좌지문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부활을 시켜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불못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활시켜요. 그게 성경 구절 내가 옛날에 많이 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29.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탄의 자녀들이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부활을 해요, 전부. 심판받기 위해서 전부 부활해. 부활해가지고 백보좌 심판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 White Throne Judgment라고 그래요. 백보좌 심판 그래. White Throne Judgment. 백보좌 심판이 여기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재판을 받아야 돼요. 불못에 넣으려면. 그래서 다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의 화이트 드론 자지먼트 앞에 딱 서게 한 다음에 그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사탄의 자녀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 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글쎄, according to the book of death, 죽음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이분들을 어디다 보낸다는 거예요? 이때 불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불못을 the lake of fire 그래요. 레이크란 건 우리가 호수죠, 호수. Lake of fire, fire. 이것이 이제 20장 13절에서 15절이. 이제 우선 집에 가서 이걸 다 다시 보세요.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 디자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요.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 보고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라는 걸 많이 배워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갈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도 사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는 연습합시다. 요한계시록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아니, 이 큰 그림을 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갈 거예요. 눈이 좀 뜨이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주후 95년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경험한 것 본 것을 기록만 했을 터인데, 과거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님께서 덮어놓으셨다가 이제서야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거나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하나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계속 베풀어 주셔서 이 속에 숨겨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뜻에 맞게끔 이 세대에 주님 저를 보내주신 이 세대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계시록 속에 숨겨진 뜻을 또 깨닫고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일에 제가 준비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런 미션아리로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시오 저희들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순전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